연분족장이 또 다 있대요. 아, 나오고. 연분족장. 야, 물이 저 바닥 깊은 데서 뽑아 올린 데도 염분이 많답니다. 여기서 이제 26일 날 정식 개관한다니까 26일 날 되면은 뭐 와볼만 합니다. 이 족장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보여줄게요. 족장 물이 싹 저렇게 흘러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을 이렇게 담그면 되는 거예요. 실내 족장도 있어요. 소금물 족장. 이게 저기 일본에 가서들 많이 하는데 여기는 해수 원형 등소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연습 중에 테스트 보수를 하고 있어요. 사람들이 보수 해수 복장 실내는 또 어떻게 생겼냐. 실내를 잠깐 봐야 되겠는데 실내는 이렇게 생겼구만. 실내 실내 이렇게 생겼어. 해수 복장 자 26일날 정식으로 다시 재개관한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발을 담가 봅시다. 여기 봐. 와 거품 많아. 이거 이 거품 많은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소금이야. 소금 와 소금 봐. 엉덩이 두 개 이렇게 있고 이라고 돼 있다. 물이 이렇게 여기서 흘러나와. 땡땡 돌려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. 이렇게 생겼네. 이게 크네 족장이. 대단해. 여기가 G사이드에 있는 해수 족장인데 와 지금 26까지 보수 안 됩니다. 26도 정식으로 개관한 데입니다.